여러분 안녕하세요. 윈도우사와 함께하는 청년을 위한 교과 공부 시간에 오신 모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밥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또 사과 영원한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이번 주 살펴볼 것인데요. 이번 주에도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사과 들어가기 전에 이 밑에 있는 키워드를 보면서 저희 지난주에 배웠었던 것들 한번 좀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할 건데요. 함께 우리 김밥님께서 좀 기억 남는 부분들이 있었는지 좀 얘기 나눠주실 수 있으신가요? 네, 지난주 3과는 후대의 모든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이야기를 나눴고요. 노아 이야기였죠. 하나님께서 그렇죠. 노아와 언약을 맺으시고 또그 가족들을 구원하신 이야기들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마지막 시대의 남은 자, 이제 마지막에 남은 자 헷셋 이렇게 있는데 네. 큰 백성들 역시 동일한 노아와 하나님께서 맺으셨던 것과 동일한 그런 어떤 언약 관계 안에 우리가 거해야 한다,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후대의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야 하는 남은 자로서의 사명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배웠었죠. 이렇게 저희가 1과 이후부터 하나님의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한 이후에 이제 오늘 사과의 내용은 아브라함의 언약을 배울 것인데요. 아담부터 아브라함까지 몇년 정도 시간의 갭이 있으신지 아시나요, 혹시? 수천 년인가요? 저도 정확하게 보는 잘 모르겠지만 약 2000년이라고 들었어요. 제가 연대를 제가 찾아보니까 약 2000년이더라고요. 약 2000년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이 바로 언약의 계보를 통해서 이렇게 전파되었었던 것이었죠.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죠. 그 약속이 성취될 수 있도록 그 성취될 약속의 희망을 가지고 언약을 계승하던 사람들이 뭐 아담, 셋, 에노스, 에녹, 노아 이렇게 있었던 것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에게 여자의 후손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지만 그 여자의 후손을 주겠다는 그 사실 외에는 구체적으로 다른 것들을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어느 땅에서 여자의 자손을 보게 될 것인지, 어느 혈통으로 그것을 주실지 그런 거를 얘기해 주시지 않으셨죠. 오늘 살펴볼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여자의 후손이 어느 땅에서 어느 혈통으로 나오게 될지에 대해서 구체화시키는 그러한 중요한 언약입니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깨닫기는 아브라함을 통해 세상의 구원의 계획을 드러내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다라는 부분입니다. 일요일 소지는 여호와 그리고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이라는 제목입니다. 밑에 질문 있죠. 여러분의 이름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서로 소개해 봅시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김밥님은 어떤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으시죠? 네, 저 네. 김하람인데요.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렇게 살아가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런 뜻을 가지고 한글 이름이시죠? 네, 맞습니다. 네, 한글 이름 좋네요. 저는 한자라서 또 쓰기 복잡하고 그런데 제 이름은 성준이죠. 성준인데 성자는 대부분의 목사님 자녀들 중에서 성자 들어가는 사람들은 다뭐 거룩할 성, 성스러울 성을 쓰는데 그 성이고요. 준자는 저희 돌림자예요. 그래서 돌림자라서 저희 형제들이 다뭐 20명 넘는 그 사촌들이 다 준자 돌림을 가지고 있는데 법준이란 뜻도 있고 본보기로 삼다 할때 그럴 뜻을 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참 감사하게도 제가 굉장히 막내 쪽에 속하는데도 형들이나 누나들 좀 뭔가 좀안 어울릴 법한 이름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저에게 이렇게 성스러울 성자를 남겨주셔가지고 거룩함을 본보기로 삼고 거룩한 법을 잘 따르는 그런 자녀가 될수 있도록 가족들이 이렇게 다 이름을 지어주셔가지고 참 감사한 것 같아요. 재림교회 성경 주석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이름을 지닌 자의 개인적인 특성이나 그 이름을 지어준 사람의 사상이나 정서 혹은 그 이름을 지을 당시의 환경을 나타낸다고 생각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 말처럼 우리의 이름도 부모님의 바람과 기도가 들어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본보기로 삼기를 바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이렇게 이름을 주신 것이고, 우리도 그러한 태도와 그러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 같은데요. 여기서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님에게도 이름이 있을까요? 하나님도 이름이 있죠. 본인 소개를 이제 하시는 분들이 성경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배우고자 하는 첫 번째 이름은 바로 창세기 15장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이 땅을 너의 것으로 주려고 너를 갈대아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다. 네, 하나님은 나는 여호와다 라는 이 이름을 이렇게 소개하시고 자신의 이름을 소개하시는데, 혹시 김밥님께서 여호와라는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일지 좀 알고 있는 부분들 나눠주실 수 있으세요? 밑에 있는 부분 좀 읽으셔도 되고, 편하게. 네, 여호와하고 밑에 이제 잘 나와 있는 것 부분 읽겠습니다. 영원하신 분, 존재하시는 분, 자존하시는 분, 살아계신 하나님, 과거와 현 네. 미래를 다스리는 그분의 통치와 무한한 존재의 실재를 표현한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우리 태초에 창조를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도 등장하셨던 그 여호와의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에도 등장하시는데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던 그 하나님이 바로 영원전부터 존재했었던 분이었다라는 분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약속할 때 있잖아요. 어릴 때도 우리가 약속 이렇게 새끼손가락을 걸죠. 근데 약속하고 또 우리가 어른이 되어서도 뭔가 계약 같은 걸할때그 사람에게 확신을 주기 위해서 뭘 하죠? 보통 뭔가를 걸죠. 네. 그래서 이 약속하고 뭐 합니까? 또 도장 찍고요. 도장 찍고 뭐 복사하고요. 어릴 때 그런 거 되게 많이 하잖아요. 맞아요. 또돈 같은 걸 빌리려고 할 때도 뭔가 보증 할 만한 그런 물건이나 미국 같은 경우는 보증인을 세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걸고 그 약속과 그 계약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데, 하나님은, 그러면 여기서 질문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실 때 무엇을 걸고 언약을 하셨을까? 라는 질문이거든요. 그 질문의 답이 바로 밑에 있는 글에 있어요. 팔머 로버트슨이라는 분께서 쓰신 언약이란 무엇인가? 라는 책에 있는 글인데요. 김밥님께 좀 읽어달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양이나 바다로 맹세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분은 땅의 비밀 창고에 보관된 금이나 값비싼 보석을 가지고도 맹세할 수 있으셨습니다. 하지만 이 빛나는 물건 하나라도 하나님 그분의 본질 자체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보다 더 위대한 분이 없었기 때문에 자신을 걸고 맹세하셨습니다. 네, 하나님이 무엇을 걸고 약속하셨습니까? 바로 자신 네, 자신이시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실 때도 다른 거뭐 가지고 오지 않으세요. 그냥 내 여호와의 이름을 얘기하시면서 약속하기 시작하신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 영원 전부터 존재하셨던 그 영원의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는 그 이름을 얘기하십니다. 삼위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의 기초를 놓으시기 전에, 즉이 땅을 창조하시기 전에, 만약 당신의 창조물들이 죄를 짓는다면 그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해서 의논을 하셨습니다. 그거를 스가랴서에서는 평화의 의논이라고 하죠. 그러한 의논 끝에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직접 구속 사업에 참여하시고 피를 흘리기로 언약하셨습니다. 이것을 바로 창세 전 언약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실제로 인류가 죄를 지은다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인류가 죄를 짓는 것을 보고 첫 번째로 하신 게 이거였어요. 바로 그 언약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셔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 약속이 무엇이었냐면, 내가 너희에게 여자의 후손을 줄 것이고 그 여자의 후손이 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라는 그런 약속을 주셨던 것이었죠. 창세기 3장 15절은 이 변함없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겠다라고 하셨던 그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즉이 여호와라는 그 이름은요, 당신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뜻도 있겠지만, 영원부터 존재하셨던 하나님께서 영원까지 그분의 언약에 신실하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이름이 바로 여호와입니다. 우리가 그 이름을 기억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들어요.
네, 이런 여기까지가 지금 일요일 소지였고요. 그다음 월요일 소지는 또 새로운 이야기가 이름이 등장합니다. 아마 이 이름은 뭐 지금까지 못 들어보신 분들도 처음 들어보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아주 좋은 내용이 또 있습니다. 월요일 소지는 바로 엘샤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데요. 엘샤다이 과연 무엇일까요? 밑에 있는 성경절 보시고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넌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네, 감사합니다. 이 성경절을 보니까 이 엘샤다이가 혹시 뭐라고 좀 추측되시나요, 기장님? 전능한 하나님. 네, 맞습니다. 전능한 하나님입니다. 엘은 하나님이고 샤다이가 전능의 능력의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에 나 진짜 전능한 하나님이야라고 얘기하세요. 사실 우리가 나 되게 능력 있는 사람이야라고 말하면은 되게 좀 우습기도 하고 웃기기도 한데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그렇게 드러내세요. 솔직하게 드러내시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진짜 전능한 분이시기 때문에 자신이 내가 전능하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전혀 부끄러울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이었죠. 이 당시 이 창세기 17장 1절에 하나님께서 나타났을 때이 당시의 상황을 살짝 얘기해 드릴게요. 아브라함이 지금 몇 살이었습니까? 성경절 보니까 네, 99살이었습니다. 많이들 아시겠지만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나타나셔서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했었던 그 때가 아브라함이 75세였던 걸로 기억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을 듣고 떠났죠. 떠나고 그첫 약속을 하신 이후에 약 25년, 24년 정도가 지났었던 때였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이따가도 살펴볼 것이지만 12장에서도 나타나셔서 약속하셨고 내가 너를 통해서 뭐죠? 자손을 바다 모래같이 만들 거라고 얘기하시고 15장에서도 똑같이 약속하세요. 그리고 17장에서 이렇게 다시 나타나세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거듭해서 하셨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무엇이었냐면 그 약속이 성취되지 않는 거예요. 자녀를 낳을 수 없었었고요. 99세였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리고 이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이 시점에서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힘과 능력을 강조하신 이유는 무엇이었을까라는 질문이에요. 어떻게 좀 생각하시는지. 네, 어떤 지금 시간도 굉장히 많이 흘렀고 그쵸. 여러 가지 상황에서 전에는 어떤 마음의 절박함 이런 것들이 컸다고 한다면 이제는 좀 그런 것들도 좀 옅어지고 뭐랄까요? 좀 마음을 점점 접게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을까 하는 상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바다에 모래알처럼 많은 자손을 주시고 하는 건데 그렇게 되려면 일단 전제 조건이 내 자식이 있어야 그렇죠. 되는데 당장 맞아요. 그래서 내 자식을 어떻게 얻어야 되나 내가 알아서 좀 해봐야 되나 하고 벌써 뭐 이제 화가를 취해서 이스마엘도 그렇죠. 낳아보고 그게 잘못된 선택이었다는 것도 깨닫고 좀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아뭐 가만히 있어도 애가 안 생기는 것 같고 내가 알아서 해보려고 그랬더니 그것도 아닌 것 같고 여러 가지로 상당히 좀 마음이 이제 좀 많이 전에 조급했던 것들도 점점 옅어지고 무기력해지고 포기에 가까운 그런 마음이었을 것 같고 그런 시점에 하나님께서 다시 이제 자신을 이런 엘샤다이의 하나님으로 드러내시고 강조해 주신 것은 여전히 이 그분의 힘과 또 그분의 능력을 여기 질문에서 말하고 있듯이 여전히 그 능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임을 아브라함에게 다시 상기시켜 줌으로써 시간도 많이 흐르고 아브라함 마음속에 어떤 소망은 많이 흐려졌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분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이름으로 나타나신 것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네, 맞습니다. 아마 다들 아시겠지만 그 당시에 아내였던 사레는 생리가 끊기고 이제 생물학적으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이었기도 했었죠. 즉, 늙고 아내는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몸이 아니고 그러한 참 25년 동안 하나님이 약속을 성취시켜 주시지 않는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은 기억하라는 것이죠.
나의 언약을 기억하라고. 그리고 기억하라는 것이죠. 나의 이름을 기억하라고. 난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기억하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17장 1절에 나 전능한 하나님이다 하고 말씀하신 이후에 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밑에 성경 좀 읽을까요? 2절부터. 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너의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번성하게 할 것이다라고 내 언약을 얘기하시면서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하고 계신 거예요. 반복해서 번성하게 할 거야. 번성하게 할 거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할 거야. 내가 내 언약을 기억할 거야. 라고 말하시면서 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 그 언약을 성취시키실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다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엘샤다이, 전능한 하나님이 발견되는 곳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능력의 풍성함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믿음과 순종으로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풍성한 축복을 내리십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볼때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특히 창세기 이야기 볼때 재미있는 성경의 인물들의 이야기들 있잖아요. 그렇죠? 뭐 요셉도 있고 그렇게 있는데 그러한 등장인물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이 성경에 초점을 잘못 잡을 수가 있게 될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여호와, 또 전능한 하나님, 이러한 이름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언약을 지켜가시는지를 보는 게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제가 지금 말하고 싶은 부분이 굉장히 오늘 부분 중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우리가 창세기 볼때 요셉 이야기 많이 듣잖아요. 요셉 이야기를 보면서 요셉이 되게 뭐랄까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그런 음란에 대한 유혹을 이겼고 또 정직하게 했고 현명하게 했고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기 때문에 뭔가 도덕적으로 굉장히 훌륭했기 때문에 마치 그것이 잘된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요. 또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뭐 애굽에서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또 그랄에서 다시 한번 아내를 속이고 뭐첩 맞이하고 그리고 또 야곱의 아들들 중에서는 뭐 강간을 당한 여동생을 복수하기 위해서 막 살인죄를 저지른 거짓말하고 그렇게 했었던 정말 부도덕하고 정말 도적 막 그런 것처럼 성경을 뭔가 성경 인물들의 도덕적인 기준에 맞춰서 읽기 시작하면은 우리가 뭔가 좀 잘못 포인트를 잡게 되는 것 같아요. 성경은요, 인간의 도덕성에 대한 문제를 다루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보다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어떻게 언약 백성들을 보호하셨고 어떻게 그 언약을 성취시키는지를 바라보아야 하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보존하거나 그런 것들을 이루게 할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힘도 없고요. 하나님만이,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그 우리와의 그 언약을 성취시키시고 보존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실패해도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이 바로 이 성경을 볼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그 말, 그리고 여호와, 영원 전부터 세우셨던 그 언약을 영원까지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 그 이름을 기억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엘샤다이에 담긴 이 뜻들이 어떤 의미로 좀 다가오시나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 이름들이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데에 얼마나 영향을 끼칠까라는 좀 질문이거든요. 어떻게 좀 생각하세요? 네, 이 엘샤다이라는 이름을 보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분의 뜻을 또 우리의 삶 가운데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힘으로 이루어 가실 수 있다는 사실을 또 생각할 수 있는 것 같고요.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는데 또 어떻게 얼마나 영향을 끼치는가. 제가 뭐 사실 뭐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뭐 하나님 이름을 평소에 막 다양한 그분의 이름들을 막 생각하면서 살거나 그러진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샤다이를 비롯해서 하나님께서 또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소개해 주신, 표현해 주신 그분의 다양한 이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네. 이름들이 또 때때로 상황에 맞게 우리가 마주한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또 그에 적절한 하나님이 나 이런 하나님이야. 나 이럴 때 너가 이렇게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이야. 뭐 너가 지금 당장 어떤 시험과 싸움 어떤 투쟁에 맞선 상황이라면 여호와 니시 뭐 승리 되시는 이빨 되시는 그런 하나님이야. 또 뭔가 준비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준비해 주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야. 이렇게 각각의 어떤 상황에 맞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들을 말해 주심으로 또 이런 우리가 방금 살펴본 엘샤다이 어떤 상황에서든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또 말씀해 주심으로 각각의 상황에 맞게 우리가 아, 맞아. 우리 하나님 이런 분이셨지 하고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그렇게 할수 있도록 이런 이름들을 주신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각해보니까 지난 기에서 이사야에서도 배웠었죠. 하나님께서 자비로우신 분이기도 하고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싶어 하시며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도 있으시다 라는 그런 말씀이 기억나는데요. 진짜 우리가 상황에 따라서 우리에게 필요한 이름으로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품성을 기억하게 될 때에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정말 중요한 영향과 중요한 힘을 줄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지금까지 일요일과 월요일 소재를 통해서 여호와 엘샤다이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화요일 소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도 이름을 지어주시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밑에 성경 줄 한번 보겠습니다.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후로는 너의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네, 감사합니다. 원래 아브람이란 뜻은 존귀한 아버지라는 뜻이었는데요. 아브라함은 여기 나오기도 하지만 여러 민족의 아버지, 열국의 아비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름을 새로 지어주셨어요. 고대 근동에서는 이름의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생애나 환경에 극적인 변화가 생기면 그것을 반영해서 이름을 바꾸는 일이 덜어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꾸심으로 언약의 성취를 기대하셨다는 것이었죠. 그냥 아버지가 아니라 내가 언약했었던 그 내용 그대로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할 것이다라는 그 언약의 성취를 기대할 수 있도록 하셨던 것이었죠. 몇살 때요? 99살, 99살 때요. 그래서 늙은 아브라함에게 당신의 언약에 대한 믿음을 강하게 하시기를 원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주신 경우가 다른 경우도 있어요. 밑에 있는 창세기 32장 28절 말씀 봐도요. 야곱을 뭐라고 바꿨었죠? 이스라엘. 네, 이스라엘이라고 바꿨었죠. 이렇게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만났었던 그 야곱은 그 순간이 진짜 인생의 터닝 포인트랄까요?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만나고 언약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자신을 통해서 언약이 계승될 것을 받았던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민족을 세우실 것이고 그 하나님의 언약, 그 메시아가 날 것이다라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삶이 변했었던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던 그 순간에 하나님이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무엇으로 불리는가?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겠죠. 하나님은 우리를 뭐라 부르시죠? 남은 자라고 부르신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었죠. 우리가 남은 자이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도 우리 스스로를 재림성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졌었던 이 재림성도라는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무엇이 필요할까? 어떻게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그 남은 자손 혹은 재림성도라는 그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에요. 어떻게 좀 생각하세요? 네, 재림성도라고 하면 이제 재림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사람들인 것인데, 그래서 그런 삶을 살아야겠죠. 그런 이름값을 하는 삶이 되려면
성경에 뭐 오늘 본문과는 좀 다른 본문이지만 마태복음 24장, 25장의 재림의 징조와 또 재림을 준비할 때 어떻게 또 준비할 것인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들이 있는데 거기 25장의 비유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뭐 처녀, 네. 달란트, 양과 염소 이런 비유들이 나오는데 각각이 뭐 다 이제 뭐 많은 이야기들을 할 수 있는 본문들이겠지만 결국 그 각각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들은 내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충실하게 살아가고 있느냐, 그리고 하나님과의 그 언약 관계에서 비롯된 우리 계명을 생각할 때도 똑같은 것이죠. 네. 하나님과의 그 충실한 언약 관계 아래에서 그 그렇죠. 안에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도 역시 충실하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들이 결국 그 세 가지 비유들, 이야기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란 말이죠. 결국 재림 준비라고 한다고 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어떤 뭐 종말론적으로 우리가 뭔가 특수하게 여태까지 그 누구도 하지 않았던 뭔가 다른 그런 것들을 할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 역사 가운데 언제나 모든 사람들에게 요구되었던 동일한 것들, 재림의 준비도 동일하게 하나님과의 그 언약 관계에 충실하고 또한 그 관계 안에서 그 하나님과의 충실한 관계 안에서 또 다른 이들과의 관계를 사랑의 관계를 유지해 나가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결국 그 기본적이어 보이는 것이 우리가 재림 준비라고 부르는 것과 다른 것이 결코 아니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재림 성도로서 우리가 해야 할 것들, 그 이름값을 하고 그 이름대로 살아가기 위해 네. 하고 또 준비해야 할 것은 결국 그 관계, 하나님과의 수직적이고 다른 이들과의 수평적인 그 관계의 충실한 것임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 좋은 말씀해 주시고 진짜 우리가 그 마태복음 25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마지막 때에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 잘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우리의 인간적인 관계 가운데서도 나타나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수요일 소지로 올라가겠습니다. 수요일 소지는 언약의 단계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맺으신 언약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를 준비하면서 수요일 이걸 준비하면서 김밥님께서 2과랑 3과에서 말씀해 주셨던 하나님의 액션에 대해서 우리가 리액션 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 되게 기억 남았어요. 오늘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또 어떤 것을 배울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볼 것인데요. 하나님께서 먼저 액션을 취하시고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인간의 반응을 요구하시는 것이 지금까지의 패턴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여기서 또 질문해볼 게 있겠죠? 하나님의 액션은 언제까지 발생하는가? 라는 질문.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리액션을 잘 못하면은 아예 리액션 잘 못하는 친구구나 하고 그냥 그 친구랑 관계를 맺지 않으시는 분인가? 라는 질문들이랄까요? 뭔가 자기랑 안 통하면은 우리들은 아 얘는 나랑 좀 뭔가 결이 안 맞고 이 친구는 나랑 뭔가 노는 그런 분위기가 다르면은 좀 잘 안 친해지게 되는데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하나님의 액션에 사람들이 반응하지 못하면은 가만히 계시는 분이고 그냥 손절하시는 분일까?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품성이 어떠한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여기 언약의 첫 번째 단계,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첫 번째로 다가왔었던 그 내용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밑에 있는 성경절. 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네, 하나님은 이 12장의 말씀을 통해서 언약이란 단어는 직접적으로 말씀하지 않았지만 언약의 첫 단계를 수립하십니다. 언약의 언약을 첫음으로 수립하시는 모습이 보여져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먼저 아브라함에게 다가오셔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요.
두 번째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리고 갔을 때 너가 순종했을 때 내가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셨던 이 모습. 다가가심, 명령하심, 약속하심. 이 세 가지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기 위해서 다가가셨다라는 걸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하나님 아브라함께서 아브라함 그 할아버지께서 이 첫 번째로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때에 언약을 잘 받아들이고 언약을 잘 성취해 나갔다면은 아마 두 번째로 하나님이 다시 한번 언약을 맺기 위해서 오지는 않았을지도 모를 것 같아요. 근데 아브라함의 문제는 이거였습니다. 아까도 말했던 것 같은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는 있었는데 그 약속이 성취되는 것은 못 봤어요. 날 통해서 분명히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니 내가 자녀를 못 낳고 있는 거예요. 약속이 성취가 되지 않는 겁니다. 거기서 생긴 긴장 관계 때문에 아브라함이 약한 모습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마치 우리가 이미 우리는 already 이미 구원받았지만 not yet 아직 완전히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우리의 몸이 하늘까지 올라간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미 우린 구원받았지만 아직 구원의 성취를 목격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때로 흔들릴 때가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도 때론 흔들렸었던 모습을 볼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확신이 약해졌어요. 확신이 약해져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눈에 볼수 있는 표징을 주시죠. 바로 언약식을 체결하시는 건데요. 그것이 바로 언약의 두 번째 단계, 창세기 15장 있는 말씀입니다. 언약식 체결하는 이 모습인데요. 여기 부분 한번 좀 읽어달라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짐승들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짐승들을 준비해서 뭐라 했습니까? 아이고, 죄송합니다. 중간을 쪼갰다라고 얘기하죠. 지금 쪼개가지고 절반씩 이렇게 놔둔 거예요. 새는 쪼개지 못하고 너무 작아가지고 이렇게 하고 그래서 쪼개고 이 연기나는 화로와 타는 횃불이 하나님의 임재라고 우리가 알수 있는데 이 하나님의 임재가 이 사이를 지나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이었냐면요. 당시에 보편적이었던 언약의 형식이었어요. 그 당시 고대 사회에 있었던 언약의 형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뭐 히타이트의 이런 옛날의 고대 그런 기록 같은 것들을 보면은 이런 식으로 동물을 쪼개고 언약의 예식을 치르는 그런 모습들이 등장해요. 근데 동물을 쪼개고 이 사이를 지나간다는 이 의미가 무엇이냐면 만약에 너와 내가 언약을 맺었는데 둘중 하나가 그 언약을 깨버리면은 지금 이 쪼개진 짐승처럼 나를 쪼개도 좋다. 나를 죽여도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즉, 피로 맺은 언약이었다는 거죠. 목숨을 걸고 맺은 언약이 바로 이러한 고대 언약식이었고, 이 언약의 방식을 하나님이 채택하셔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내가 너와 맺은 그 언약에 끝까지 책임질 것이다라는 것을 가시적으로 눈에 볼수 있도록 딱 해주셨던 것이었죠. 하나님이 자신을 낮추시고 사람들 사이에서 일반적으로 행해졌었던 그런 언약의 방식을 채택하셨던 모습을 보여요. 이렇게까지 했는데 또 아브라함이 믿지 않았어요. 계속 자기 안에 또 거짓말하고 또 뭐랄까요? 또 16장인가요? 그쯤부터는 또종 데리고 와가지고 동침해가지고 종을 통해서 아들을 낳기도 하고요. 사라도 못 믿고요. 오죠? 아브라함이랑 사라 둘다 하나님이 막 이렇게 말하니까 웃었어요. 무슨 내가 99살 넘었고 생리가 끝났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냐고 막 웃고 그랬잖아요. 이런 믿음이 연약한 모습들을 보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창세기 17장에 나왔던 것이죠. 밑에 있는 세 번째 언약의 단계를 한번 좀 읽겠습니다. 이제후로는 너의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네, 이제는 이름을 바꾸시면서 내가 너의 이름을 바꿨다.
너의 인생에는 정말 지대한 변화가 찾아올 것이다. 너가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아들을 통해서 내가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라는 약속하셨고요. 또 그뿐만이 아니라 뭐도 하셨냐면은 할례라는 걸 하셨어요. 할례. 남자의 그런 생식기에 이렇게 칼을 대는 것이었죠. 바로 이것이 언약의 증표라고 합니다. 언약의 증표. 그래서 이렇게 마치 그 남자의 생식기의 일부를 자른 절단했었던 그러한 예식이 아까 위에서 동물들을 절단했죠. 동물들을 반으로 짜게 잘랐잖아요. 그것과 같이 우리 몸에 하나님의 언약의 그 상징을 딱 이렇게 생겼던 거죠. 그래서 화장실에 갈 때마다 또 아내와 함께 잠자리를 가질 때마다 나의 이 몸을 통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고 하나님이 언약의 증표를 주셨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상기할 수 있도록 그 언약을 잊지 않을 수 있도록 더 이렇게 하셨던 거죠.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말로만 해서 못 믿었던 아브라함을 통해서 언약식을 맺었고 언약식만으로 못 믿었었던 아브라함을 위해서 언약의 증표까지 주셨어요. 점점 점진적으로 더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셨죠. 창세기 22장에 무슨 이야기 등장하는지 아시죠? 창세기 이삭을 22장엔 그쵸. 이삭을 바치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우리는 많이 아브라함이 정말 그 중요한, 정말 위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칠 수 있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창세기 12장에부터 등장하는 이 말씀들을 보면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얼마나 약했는지 우리가 도리어 느낄 수 있어요. 그치만 이렇게 믿음이 연약했었던 아브라함을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계속해서 빌드업 하시고 성장시키신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간은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을 성취시키기에는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을 이룰 수 없는 존재였지만 어느 하나님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성취시킬 수 있도록 아브라함을 준비시키셨던 이야기가 이 창세기의 이야기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은요, 아브라함의 계보를 통해서 이어나가는 것이 바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아브라함과의 언약이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나머지 부분들과 신약 전체에 있는 이야기들 모두가 하나님의 언약을, 즉 하나 아브라함과 맺었던 이 언약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었던 그 언약의 계승자들을 통해서 성취하시는 과정들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성경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언제까지 하나님이 액션 하신다고요?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고 우리가 확신을 가질 수 있을 때까지 계속해서 하시는 거죠. 그런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밑에 있는 질문을 한번 볼게요. 오늘 우리에게도 찾아오셔서 언약의 관계 속에서 동행하자고 지속적으로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겠습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반응해야 할까요? 근데 뭐또 당연한 뭐 대답일 수 있겠지만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안에 머무르기로 결심하는 것,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것들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또그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그 관계 안에서 다른 이들을 사랑하는 것이 또 재림 성도로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사명이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또 그쵸. 그렇게 살아가기로 다시 한번 결심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창세기의 나머지 이야기들도 생각하면 정말 감동적이에요. 정말 감동적이에요. 정말 살인까지 저지르고 거짓말하고 서로 형제들 미워했었던 그런 형제들이 마지막에 화해하고 안아주고 하나님의 언약을 깨달아가면서 성장해 갔었던 그 모습. 언약의 계승자들로서 준비되어 가는 모습. 그 준비를 하나님이 시켜주셨다는 그런 관점 가운데 볼 때에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을 깨닫는 것이죠. 네. 사단이 요셉을 팔게 만들었지만 계속 그 형제들을 이렇게 동요시켜서 예언의 시는 보면은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갈 때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팔려가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언약을 주셨기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언약을 성취시킬 것이고 내가 지금 팔려가지만 이것이 나의 삶의 끝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나를 사용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깨닫기에 나왔던 것처럼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상의 구원의 계획을 주시고자 하셨던 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가는 이 모습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깨닫기에 있는 내용들을 살펴봤고요. 그 다음엔 느끼기입니다. 언약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온전한 순종임을 기억한다라는 것인데요. 목요일 소지는 언약의 의무들이라는 제목입니다. 밑에는 성경도 읽겠습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라. 네, 감사합니다. 이 말씀들을 보면서 지금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 즉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아브라함을 택했다라고 얘기했는데, 밑에는 질문 볼게요. 하나님과 우리가 맺은 언약의 성취를 위해서 우리가 충족시켜야 하는 조건들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이에요. 아마 위에 있는 성경절을 보시면 좀 답을 찾기 쉬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방금 우리 위에서 읽은 성경절에서 이제 순종이라고 가로치고 표시를 해주셨는데, 결국 그분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맺은 언약의 성취를 위해서 우리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지는 것도 그렇듯이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언약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언약을 체결하시고, 이 모든 것들이 그분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인데, 그렇다고 이제 은혜로 또 주어졌기 때문에 그냥 지켜도 되고 말아도 되고 이런 것이 또 네,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 것은 인간의 순종, 우리의 순종 여하에 달려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그 부분을 기억해야 할 것이고, 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또 더불어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할 능력까지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또 더불어서 함께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아까 전에 민도사님이 우리를 또 찾아오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성장시켜 주시는 분이라는 이야기 네. 했었잖아요. 그냥 우리 힘으로는 그분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들을 마냥 내가 순종할 수 있을까, 내가 지켜 나갈 수 있을까 하는 때때로 의혹과 두려움들이 있게 되지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할 수 있는 능력과 힘까지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감사합니다. 언약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헤세드, 언약은 은혜에 근거한다라고 우리가 비롯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은 은혜로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언약에 대해서 들어갈 수 있는 자격도 없을 뿐더러 언약을 성취시킬 수 있는 능력도 없는 거죠. 그럼에도 하나님은 은혜와 헤세드를 베풀어 주시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언약을 다시 맺자고 하시고 언약을 지킬 수 있도록, 언약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가능하게 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맨 마지막 밑에 보면은 믿음의 순종은 이거 말고 그 믿음이란 것이 얘기하고 싶은데, 믿음은 무조건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맹목적으로 이유 없이 근거 없이 그냥 믿어야 돼, 하나님이 창조해서 그냥 믿어 라고 말하는 것은 굉장히 우리가 좋은 자세는 아니에요. 신앙을 하면서 우리의 믿음엔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이유가 있어야 돼요. 그 근거는 바로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기 때문에 그 언약에 근거해서 내가 믿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믿을 때에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나로 하여금 그 언약을 성취시킬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것이었죠. 영원부터 존재하셨던 하나님께서 영원까지 그분의 언약에 신실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 언약을 신실하게 붙들고 계신 그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그 언약을 신실하게 붙잡고 갈수 있도록 능력도 주실 것이라는 것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실하다라는 표현,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라는 그 표현은 참 기억해야 될것 같아요. 영원 전부터, 창세 전부터 그 평화의 은혼을 통하여서
그 언약을 맺으셨던 그 하나님께서 영원까지 언약에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근거에서 그 하나님의 언약의 하나님의 품성에 근거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은 언약 관계의 핵심은 자발적인 순종입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이름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기로 결심하시나요? 라는 이렇게 좀 결심 질문 같은 게 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멘, 결심합니다. 네, 아멘. 저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으로 대답할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마지막 정리하면서요.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봤었던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고 싶어요. 1장부터. 1장부터 하나님께서 태초에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는요. 하나님의 나라가요. 원형이었어요. 완전했던 하나님의 나라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창세기 3장에 죄를 지은 이후로 어느 때에는 노아 외에는 노아 한 사람 외에는 의인이 하나도 없었을 정도로 정말 타락했었던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사라진 수준에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창세기 12장부터 오늘 살펴봤었던 창세기 17장까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하여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하시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하여서 가나안 땅에서 여자의 후손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그 메시아를 통하여서 그 죄로부터 승리하게 하시고 죄를 굴복하게 하시고 우리를 승리 가운데로 이끌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시고 계신 것이죠. 한 백성을 택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위탁하고 구원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이 이 아브라함을 택하신 목적이었습니다. 아마 이한 백성 한 백성을 택해서 이 하나님에 대한 이 정보와 지식 같은 것들, 하나님에 대한 경험들을 전파하게 하셨던 이 이야기가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행하기에 있는 말씀과 같이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으로 대답하여서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남은 자,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을 끝까지 가지고 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 결론을 읽겠습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을 통해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자신의 계획을 드러내 보이셨고, 아브라함은 순종으로 화답했습니다. 우리도 우리에게까지 이어지는 영원한 언약의 변함없는 가치를 깨닫고 순종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네, 영원한 언약의 가치, 변함없는 언약의 그 가치를 깨닫고 모두가 순종으로 반응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사과를 우리가 마치게 될 것인데요. 우리 사과 마지막 정리하시면서 어떻게 좀 정리하시고 싶으신가요? 네, 오늘 여러 가지 내용들 함께 다루어 봤는데요. 오늘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순종할 능력까지 주신다는 사실이 감동적으로 다가왔던 것 같아요. 우리가 오늘은 살펴보지 않았지만 오늘 아브라함의 생애의 많은 부분들을 또 함께 이야기 나누었는데 아까 잠깐 언급한 22장에 이제 아브라함의 삶에는 사실 아브라함의 인생에는 가장 극심한 극렬한 시험의 순간이었지만 또 우리가 기억하는 기로는 그의 인생에 가장 빛났던 순간으로 기억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이삭을 제물로 바쳐야만 했던 그때 아브라함이 했던 말 중에 굉장히 인상 깊은 말이 이제 모리아 산에 다 와가지고 그 번제로 바칠 땅에 다 와서 같이 데리고 갔던 수종드는 두 종한테 너네 여기 기다리고 있으면 내가 우리 아들이랑 예배 드리고 제사 드리고 같이 올게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거기서 아브라함은 가서 아들을 죽이고 와야 된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뭐 거짓말을 하려고 했던 것도 아니고 뭐 증언의 말씀과 여러 주석에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내가 이삭을 아들 사랑하는 아들을 죽였을 때 부활시켜 주실 수 있는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임을 믿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고. 그렇게 말하는
우리가 오늘 살펴본 그리고 이전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많은 또 부족한 모습들을 보이는 아브라함과는 또 다른 하나님께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계속해서 나아갔을 때 그분께서 성장시켜 주시는 모습을 경험한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 심지어는 죽음까지도 초월해서 일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또 그러한 순종의 모습을 보여준 성장한 모습의 아브라함을 또 보게 되는데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그러한 언약 관계의 순종함으로 또 날마다 주님 안에서 성장해 나가고 더 큰 믿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참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은 특별히. 근데 아브라함이 진짜 22장의 아들을 바치기까지 바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언약 아니었으면 불가능했다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나를 통해서 나의 자녀를 통해서 큰 민족 당신의 여자의 후손이 날 거라고 말했기 때문에 나의 자녀를 지금 내가 번제로 드릴지라도 하나님이 부활시켜 주실 것이거나 다시 새로운 아들을 주실 것이거나 하나님이 분명히 그 약속을 성취시킬 것을 분명히 믿었습니다. 그 언약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된다. 저는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계획하시고 영원전부터 약속하셨던 그 영원한 언약이 우리 삶 가운데에서도 계속 이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